현재 해상에서 선박과 육상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위성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통신비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통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드혹 통신 방식은 고정된 기관망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중계기 역할을 하여 이동 노드 간의 자율적인 통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특히 이동성이 큰 해양 선박의 경우 AODV 프로토콜이 적합합니다. AODV 프로토콜은 이웃 노드들에게 경로 설정 요구 메시지인 라우드 리퀘스트를 플러딩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아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해안과 같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린 통신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경로 탐색 과정에서 제어 메시지 전송을 최소화하여 네트워크 전송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영철 박사 연구팀은 AODV 프로토콜의 경로 설정 요구 메시지인 라우드 리퀘스트 플러딩을 최소화할 수 있는 AODV 기반 라우팅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기존의 라우팅 프로토콜 기술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경로 탐색 메시지를 네트워크 전체에 도달되도록 플러딩하는 방법으로 심각한 전송 수율 저하를 유발했습니다. 반면에 본 기술은 목적지와 자신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경로 탐색 메시지가 중복해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까지 일직선에 가깝게 경로가 설정되어 최적화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발명의 AODV 기반 라우팅 방법을 통해 경로 탐색에 소요되는 오버헤드와 시간을 크게 줄임으로써 해상에서 선박 간의 네트워크 전체의 전송 수율 및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